안녕하세요. 소카 핸들러입니다.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교육 영상을 시청하고 승인이 완료되면 소카 핸들러 앱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소카 핸들러 앱은 핸들을 완료하고 리워드를 받는 플랫폼입니다. 그럼 핸들이란? 바로 소카 핸들러 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미션을 의미합니다. 핸들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 추가 수입을 올려보세요. 그럼 이제 소카 핸들러 앱 기능에 대해 알아볼까요? 핸들을 하시려면 출근하기 상태로 설정해 주셔야 해요. 핸들 리스트 보기 설정에서 핸들러님의 편의에 맞춰 마감, 리워드, 거리순 등으로 설정이 가능하며 리스트 설정에서는 위치와 노출 범위, 유형 등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핸들 리스트 중 핸들러님에 맞는 핸들이 있으시면 핸들 잡기를 선택해 주세요. 출발지에 도착하면 운행 시작 전 차량 점검과 사진 촬영은 필수예요. 핸들러님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용도이니 사진을 꼭 촬영해 주세요. 핸들 중에는 핸들 수칙을 지켜주세요. 도착지에 도착하면 핸들 반납 위치에 주차합니다. 주차 후 반납을 진행할 때 다음 사람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차량을 반납하는 위치와 사진을 꼭 입력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반납하기를 누르면 반납이 완료됩니다. 주차 시 지불했던 주차비는 주차비 신청하기 및 운행관리 메뉴에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단 반납 지연 등 운영 방해, 음주운전, 운전 미숙에 의한 사고 발생, 욕설 및 비속어 사용 등 소카 핸들러 정책 위반 시에는 서비스 이용이 정지될 수도 있는 점 꼭 유의해 주세요. 앱 이용 중 궁금한 내용은 문의하기, 운행 중 궁금한 내용은 고객센터,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센터를 이용해 주세요. 소카 핸들러는 정확한 시간과 장소, 그리고 목적에 맞게 차량을 운행해야 합니다. 핸들 시 항상 안전에 주의해 주시고 더 좋은 서비스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